근데 여기 누기 너 여기 주자말로 와본 적 있어? 여기 전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야? 아 진짜? 배우들이 여기 엄청 많이 오는 건 여기 아는데 여기 배우들의 단골집인데. 아 진짜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아 진짜? 어 좋아하는 거 같아. 저 가게가 유명해요, 가게가. 오. 아니 그나저나 연애가 왜 그 모양이야? 연애가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어떤 인사의 말도 없어. 본론부터 말해. 본론부터. 예, 그래. 이거 술을 먹으면서 들어야 될 얘기 같지 않니? 이렇게. 저는 술을 잘 안 먹지? 전 못해가지고. 술을 너 아예 안 먹어? 회식 자리 있으면 그때 이제 한 잔 기분만 내지? 네. 그럼 그 소개팅 분들하고는 술을 마시질 않았구나. 그렇죠. 아 원인을 여기서 찾는구나. 술을 마셔야지. 아, 그럼. 아니 이건 교장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아니, 자기가 먹고 나온 거니까. 오늘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자. 뭐 복분자가 있고. 복분자 어때? 복분자 먹자. 복분자 좋다. 저희 복분자 하나만 주세요. 남녀 사이에는 살짝 요게 한 잔 들어갔을 때 뭔가가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어. 응? 그렇지. 자기 주량에 맞게. 그렇게 한 잔 먹는 거죠. 아, 맛있겠다. 아, 저 그거 아, 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었는데. 로제 떡볶이. 어, 이거 무기 장르가 다양하네. 어우, 맛있겠다. 어 잔칫날이에요 여기?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 좀 먹어봐. 먹자. 예. 전 여기 처음이에요. 와. 아 배고파. 어 되게 맛있어 보인다. 우와. 아. 상담 안 해주시는데요? 여기 우리 저쪽 연습실 있었잖아 연지원 연습실. 너 그때 거기서 연습 같이 했었나? 저 42번가도 거기서 했었나? 캐츠도 연지원에서 했어. 맞아요. 너 뭐 했어 캐츠? 럼통터고 했어? 럼통터고 했어. 바람둥이 그러니까 했어. 제가 이미지는 제 바람둥이. 근데 얘 바람둥이 기질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고생했어. 지금 그게 문제가 그래, 아니야.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자꾸 차이는 거야? 아니 그게 뭐 제 뜻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차였다기보다는 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제 랩터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너는 안 차였다 하지만 저쪽에서 거절을 아니에요. 그, 아니야? 어, 예, 그 아니겠죠. 해명해봐. 나 너무 속상해. 아 맞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궁금한데. 아, 저 정도 됐으면 찼으면 쳤다고 얘기하지. 차인 거죠. 아 진짜 저번에 느낌 너무 좋았는데. 아니, 왜 안 되지? 잘 뭐 잘 안 된 건 잘 안 된 거는 사실인데. 내가 얼핏 봤는데 다 어울리더라고. 희한하게 다. 예.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어울리고 저쪽으로 네네. 가면 아, 저. 또 나갔어. 아. 맨맹이냐 맨맹이야. 와 맨맹이었죠. 그 모니터를 하면서. 네. 우리 노기가 왜 연결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아 오히려 단점이 없나? 주파수를 플러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근데도 빛이 나긴 하더라고요. 들어오시는데 그냥 역시나 참나 아니 비슷해. 하나 둘 셋. 어머 뭐 하는 거야? 조금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나? 아 저는 근데 나름의 어떤 또 신랑 진심이었어요. 본인 다 진심으로 또 배운 것도 좀 잘 활용하려고 아, 활용하려고 한 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말로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맞춰주는 느낌으로 가면 그래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 아 사실 저 그 어느 정도는 또 교육 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겠지. 그 수업에서 그렇겠지. 수업을 받다 보니까 다른 커플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보고. 또 뭐 여기저기 이제 선배님들한테 듣는 조언들도 좋아. 있고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신랑 수업이 잘못했네. 저는 제가 드린 말씀 아니에요. 네. 거기서 무슨 뭐 나이스 멘트 뭐 이런 거 하더라. 나이스 멘트 많이 봤네 방송. 많이 봤네.
그래, 너무 멘트가 너무 구구절절. 근데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에 너만의 색깔을 담아서 진짜 진실된 마음. 진실. 그렇지. 그리고 너무너무 관심만 있어 이렇게 네. 계속 주기만 해도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주고 맞아. 또 받고 이런 게 살짝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여자들 질려서 도망간다? 너무 주면? 그랬나? 실제로? 아, 그럴 수 있어. 야, 이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셔서. 이런 학생 저희 허락도 안 맞고 과외를 받아서요, 과외를. 네, 과외도 저한테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 수업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지. 그걸 못 믿었어. 외국인 친구도 또 네. 좋아 보이지? 내가 또 추천한다. 내가 또 추천한다. 아, 외국인. 내가 또 국제 결혼. 언니가 또 국제 결혼. 그렇지. 국적이 네. 다른 분하고 살잖아. 맞아. 아, 진짜 어떠세요? 아니, 나는 너무 좋아. 편하세요? 그게 물론 지금 우리가 약간 주말 부부처럼 이렇게 떨어져 살아서 좋은 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아, 주말 부부가 좋은 거구나. 아니야, 왜 또 그렇게 가. 언니 얘가 FM이고 고지고대로 듣는 애라서 아, 또 말을 가려서 한방 그러잖아. 아, 주말 부부가 그럼 좋은 거구나 또 이런다는 거야. 지민아, 너도 지방 공연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좋아했잖아. 외박할 때, 지방에서 잘 때 언니 그런 소리 내가 들은 기억이. 언니 저는 넌 어땠어? 지민아? 저요? 저는 너는 네가 주지 않았니?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서 저희 남편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끊임없이 대시하고 남편이 첫날 뽀뽀를 하고 첫날? 첫날에? 첫날? 만난 첫날에? 우와 대박. 야 이건 좀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야지. 오, 첫날에 그냥 입맞춤을. 아직 미숙하네. 야, 그 분위기 어때서 잘 봐야 되는데. 뽀뽀를 첫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울었더니 남편이 감동이 눈물이었어요. 귀에 종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진짜로? 약간 남자다워야 돼요. 맞아요. 이분도 뽀뽀했거든요. 그 갑자기 김밥 먹다가 갑자기 뽀뽀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 약간 그랬는데 김밥집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우와. 사실 미쳤어 그랬지만 사실은 뭐 약간 미친 거라? 뭐 이런 아니 그게 근데 그게 그분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 제 말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남자가 조금은 더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거는 맞네요. 완벽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지. 이 남자가. 아, 진짜?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3개월 만에 상견례 끝내고 7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우와. 아 진짜요? 대박이지 뭐.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건 그러면은 그날이 처음 뵌 날이에요? 아니죠? 아니 그 전에 알고는 지내요. 살사빠에서 왔다. 뭐라고? 살사빠? 살사빠가 있어? 살사빠가 있대. 처음 뵌다. 살사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몇 번 춰본 적은 있지. 아, 근데 그러면서 약간 스킨십이 춤추다 보면 손도 잡고. 그날 남편이 8번을 계속 춤을 추자는 거야. 다른 남자하고 아무도 춤을 안 추고 네. 그 남자하고만 춤을 췄어. 근데 그 남자하고 춤을 추는데 이런 거 있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변이 뿌얘지면서 이 남자만 계속 이렇게 아하. 보이는. 영화네 영화야. 어떻게 생긴 거는 네가 덮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잖아, 살짝.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죠. 그렇지. 제가 어떻게 한 줄 알고. 아, 우리 도서방이 참 추진력이 있네. 그런 상남자예요. 한방 있어야 돼. 한방.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상남자야. 그렇지.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다고요? 아, 잠깐만. 내가 한 방이 없어, 노기가 한 방이 없어. 언니 플러팅만 계속 하다 끝난다니까요. 글쎄 말이야.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연기할 때도 왜 너무 나이스 가이. 항상 스마일만 하는 건 매력이 없잖아. 매력이 네, 없어.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분위기로 여자를 좀 압도할 때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카리스마, 어? 상남자. 그래, 그 말이야, 진짜. 너 말수가 많니? 네?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지. 내용이 없어. 다정한 건 최고인 것 같아. 말은 많이 해. 조곤조곤 잘 챙겨주고. 한 방이 없어.
어쨌든 처음 만난 거잖아요. 처음 만난 거에 어색하지 않으려고 말을 노력해서 말을 계속하지. 그 공을 노력해서 말을 계속하지. 너무 웃겨.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한 거죠. 나가 뜨는 게 싫어서 계속 얘기했니? 어쨌든 그 뭐 질문을 던지든. 그거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아 진짜?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너무 별로야. 아니 그럼 그 공백을 어떻게? 공백. 아니 차라리 질문을 해서 그 여자가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그럼 네가 많이 들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들어라. 근데 네가 일방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건 정말 매력없어. 일방적이진 않았는데. 너무 별로야. 계속 별로라고. 아, 재밌네. 여기 딱해졌어. 더 강력한 심진아 이수지 씨 만난 것 같은데? 더 강력한 업그레이드 버전. 완성본. 얼굴 빨개졌어. 다 만나봐. 우리가 이제 이거 다 만나봐. 뭐 좀 있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 일단 말수를 좀 줄이자. 네. 여자가 더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유도. 그 유도를 하려면. 유도를 해야지, 질문만 던져야지, 너의 얘기를 장황하게 풀 이유가 없어.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는 방향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저요? 어. 아, 그럼요. 저는 그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20대부터 있었어요. 어, 진짜? 진짜? 너 솔직히 말해. 그럼 놀 만큼 놀았지? 그럼 놀 만큼 놀았지? 저요? 어. 아니, 언니. 나이는 그래. 반대로.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해봤지. 아, 설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잠깐만, 두 분 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설마. 한 번은 아니겠지. 첫 번째는 사실 근데 논 것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논 건 아니고 그래도 교제를 좀 이렇게. 교제는 길게 했어요. 아, 진짜로? 아, 길게 연애했어? 네. 길게. 그러니까 한 만나면 막 굉장히 오래 해요. 그래? 올해 몇 년? 네. 5년 이상? 그렇게 했죠. 아이고야. 지루하다. 지루하대. 네. 그렇게 오래 하면은 결혼 못 하더라고. 맞아. 나처럼 짧게 맞아. 하고. 이제는 근데 네. 데이트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마주보고 보통 남녀가 이렇게 네, 하자니 네. 적어도 스퀘어로 된 데를 앉아. 아~ 기억으로 앉는 거야. 기억으로. 그럼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호하는 척 하면서 아, 네. 그런 것도 아주 적당하고 아하.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도 끈끈해. 이렇게만 너무 지글지글 하잖아. 특히 너는 또 약간 글리지하게 생기는. 글리지하게 생기는. 튀김 같은. 그래, 그런 거 좀 있어. 이렇게 정면으로는 사실 담백하게 보기가 어려워. 맞아요. 정면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 네. 너무 느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정할 수 있고 네. 더 친밀해지는 게 있어. 아, 맞아요. 그 얘기했어. 그것도 이용해봐. 야, 오래된 누나들이랑 그냥 세게 얘기하신다. 아니, 저거 중요한 게 심리학에도 나오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사람이 정면보다는 사선이 좀 측면이 잘생겼거든요. 맞아요. 예쁘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필하기 되게 좋아요. 아, 이건 좋은데 첫 만남으로 갔는데 첫 만남에서 혹시 이렇게 스퀘어로 앉았어? 나는 그걸 일찍이 알아가지고 항상 스퀘어로 앉아. 진짜? 근데 진짜 김원효 씨도 데이트할 때 항상 옆에 앉았어요. 아, 방법이 하나 있어. 방법이 있어? 방법? 무슨 방법? 뭔데? 뭐지? 얘가 노래를 잘하잖아. 오, 그래. 너 여자들이 노래 잘하는 남자한테 너무 좋아하지. 반해. 넌 노래방을 꼭 가야 되겠다. 노래방 가라고요? 오, 좋다.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코스로. 맞아. 맞아. 좋아해. 맞아. 좋아해. 노래로 그 여자에게 너의 그날의 마음을 그날의 마음을 담아서. 역설적으로 네가 막 입으로 아우 아름다워 이뻐 이러지 말고 노래로 가사로 담으면 좋다. 이게 약간 너무 멋있지. 노래 가사가 진짜 너무 멋있지. 전곡을 다 지글지글하게 보면 안 돼.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사에서만 메시지만 딱 전달하게. 자. 노래방 한 10년 안 가본 것 같은데. 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연애를 10년 안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노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여자친구 있으면 가게 되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보통은 공연장으로 부르지. 맞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아, 역시 또 가수분들은 공연장으로 부르는구나. 제가 이제
네? 아, 나왔다, 나왔다. 많이 했던 거 나왔다. 대박, 대박. 대박. 너의 스킬을 공개해. 대박. 뭐야? 네.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야. 녹이 아니구나. 이런데 올리. 아, 노래방 갔어. 와, 진짜 행동파. 최고다. 노래들도 노래 워낙 잘하시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 노기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야? 감미로운? 여자를 만났을 때 노래방에 와서 그 감정의 호소를 어떻게 해서 여자에게 매력 어필을 발산을 하는 아니 왜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그 훈련을 위해서 매력 어필 매력 어필 매력 뭐가 있으려나? 빨리 생각을 해봐 빨리?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야? 어? 왜? 왜? 너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니 요즘에? 저요? 제가요? 어 주눅 들게 하는구만 인정! 아, 난 널 이해해 이러면 사람이 매력이 없어 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벌써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귀가 좀 눌렸어 지금 아직도 계속 뭐 짝을 못 찾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매력적인데 어, 아니, 거기서 너무 오빠들이 거기 언니 오빠들이 얘를 주눅들게 해서 그래 아니, 그 동안이가 먼저 잘 돼가지고 그래 맞아 동안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기억해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겼어? 거북이가 이겼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아 아니, 연애는 걔가 먼저 해도 결혼은 내가 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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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기한테 어울리는 노래를 어? 뭐야? 노기한테 어울리는 노래를 내가 불러줄게 그런 게 있어? 매력송이야 매력송 매력 어, 매력 어필 가능한 노래 매력 어필 가능한 어, 기대된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어? 어? 어. 이게 어, 매력 어필이네? 의외의 선곡인데요? 아니, 우리 애녹이 구해줄 여자 어디 없어요? 어디 없어요? 애녹아! 어, 네? 빨리 찾아봐! 어디 없어요? 어디 없어? 어디 없어요? 아, 너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애녹이가 신부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녹이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건실하고 착하고 정말 바른 청년입니다! 애녹이 장가가자! 애녹이 장가가자! 가자! 장가가자! 애녹이 장가가자! 필요 없어요! 와. 거기 누구 없어! 와.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워치려 안녕히 선배 명곡이죠 연락 좀 줘 애녹이 마음에 들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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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좀 줘 연락 줘 연락 좀 줘 여러분 애녹이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애녹이 걱정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야 아니 열창을 하시네요 열창 전화 올 것 같아 전화 올 것 같지 이 네. 정도면 이게 안 오면 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애가 가서 깃발려서 왔네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노래부터 불러봐 야, 기대됩니다 이게 진짜 뭘까? 그러면 90점 넘으면 소개팅 해줄 거야 90점 넘으면 소개팅 해줄 거야 어머어머어머 소개팅 걸고 90 넘어야 되거든요 90점 안 되면 소개팅 없어요? 없어 어 이거 오래 찾으면 안 돼 어, 갑자기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어? 왜? 뭐야 와 난 근데
이게 있는 게 신기하네. 왜? 뭐야? 뭐지? 시작. 트로트? 오, 이런 노래. 너 노래요? 예. 아, 신곡이에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아유. 이곳에서 그대를 아주 멋진 그대를 오늘 밤에 난 만나겠지. 어머, 좋은 노래. 이 노래 좋아.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잔을 들어 우리의 추억을 위해서 춤을 춰요 흔들어. 일단 노래가 분위기가 맞잖아. 흔들 흔들어 밤새도록 흔들어 우리 사랑이 넘치도록. 뿅라고. 이야. 이 노래 좋다. 제일 좋은데? 아니 이게 좋아요. 90 넘어야 돼. 그렇지. 오. 몇 점이야? 100점이야? 100 아니야? 뭐야? 90점 넘으면 소개팅 해줄 거야. 소개팅 하나요? 소개팅? 90점 넘어야지. 야, 92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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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노래 부르고, 본인 노래 부르고. 소개팅 가네요, 소개팅. 야, 노래 너무 좋다. 아, 감사해요. 그럼 야, 자연스럽게 됐어. 이 정도면 이 곡이면 와. 됐어. 아, 이 곡으로 갈까요? 잘 나왔다. 아니, 우리 다 한번 알아볼게. 적극적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찾아와 주세요. 그럼요. 알았어. 그럼 될 겁니다. 대단하다. 누나 둘이 이렇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요.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 이것은 어느 여름밤 한 커플에게 일어난 이야기. 어? 새벽 4시야? 새벽 4시? 뭐야 이거? 어, 아, 김밥이. 아, 김밥이구나. 아빠 아직 까지네. 어, 아빠 온다. 지금 들어온다고? 아빠 왔어. 어, 뭐야? 근데 왜 일생을 빌어요? 그러니까 회의한다고 살짝 맥주 한 잔 먹고 이제. 아, 네. 맥주 먹고 늦었네. 아, 미안합니다. 화났나 보다. 뭐 하는 거야? 우리 동영상 찍어. 증거 남는 건가 봐. 이제. 아, 증거 남기려고 그러는 건가? 알았어. 미안합니다. 네, 다시 안 올게. 어, 김밥 조용히 해. 김밥 연상한다. 뭐야? 아, 뭐야? 반성문 쓰라고 종이 준 거 아니에요? 각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무서운데. 어, 봉투예요. 뭐야? 뭐야? 왜? 왜? 아이고. 놀랐어? 아, 씨. 아. 봉투에서 뭐 나왔는데? 어? 뭐야? 야, 저거! 뭐야? 우리 아빠 안녕! 와, 아빠 애기, 됐어! 애기! 와, 아빠 애기, 됐어! 애기! 와. 애기! 이거 봐요. 엄마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저 지금 너무 좋아서 엄마 뱃속 위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줘요.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나자. 울지 마. 아, 맙소사. 고마워요. 사랑해요. 기분 알지 내가. 아 그렇죠. 왜냐면 네. 우리도 늦게 아기가 생겼잖아. 42에 생겼으니까 그때 우리도 거의 아 될까 될까 하다가 어느 날 탁 왔는데 사진을 탁 보여주더라고. 아, 그때 그 기분. 오, 그 기분은 정말 감동이고. 야 저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찍으셨구나. 와이프가 이제 나의 그 첫 모습을 남기고 싶다고. 아, 저거 처음 딱 편지 오픈했을 때 어땠어? 그냥 이게 현실인가? 이게 진짜야? 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와이프?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플라스틱, 임태기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게 두 줄 있는 걸 보고 그냥 무너진다. 진짜 맙소사다. 진짜 맙소사다. 아 다시 한번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세윤 쌤은 그때 어땠어요? 첫째 때. 저는 근데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올레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끝낸 거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주는데 두 줄. 근데 거기 사실 나는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 그 제주도에 우리 와이프가 맥주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딱 못 먹잖아. 그 보니까 못 먹잖아 이제. 맞아. 아니 이게 좀 가지고. 그럼 세윤 쌤도 안 마셨어요 제주도에서? 왜 안 마셨겠어요? 신나서 먹었지 얘는. 왜냐면 제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아 먹으라고 대리만족 하겠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맛있게 그냥 먹어줬던 기억이. 아, 와이프 허락하에. 저도 처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임태기를 딱 하고 나와가지고 뭐야 이게 두 줄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 방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달려가가지고 나 게임하고 있어. 우와 대박. 나 이번 판만 하고. 그래서 이거 키울 거냐 캐릭터 키울 거냐 정말 차이. 그래서 어떤 애기 키운다고? 애기 키웠어. 잘했네. 그날 게임 끊었어요. 끊었어. 또 중고 거기에 팔더라고. 팔았어. 야, 역시 아빠야. 아빠가 된 자세지 그게. 잘 있나 보자. 응? 잘 있어나. 어? 아니. 잘 있나 보자. 아니 너무 아름다워 저 그림 배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 비도 오고 너무 좋다. 아 세상에 무슨 일이야? 아 세상에 어머. 미초. 오. 들린다. 설마 지금 벌써? 물소리 들려. 물 먹어서 그래. 아, 물 먹어서. 활발한 장운동 소리죠? 너무너무 제가 고생했고. 신기하지?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다니. 사실 우리가 결혼하고 딱 1년이야. 저번에 1주년 했잖아요. 응. 선물이네, 그럼. 1주년 선물. 우와, 대박.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맞아. 1주년 선물이네. 큰 선물이요. 진짜. 아, 1주년 선물. 야, 그래도 축복이다, 1주년. 저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진짜 두 배다, 선물이.
또 나온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뭐 미끄리 요깟다 보내주세요. 나에다 다모시미 본토 아따따 하나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걱정되지. 입덕이 심하지 않은 살이 많이 빠졌지. 너무 걱정. 6kg. 살이 빠졌어, 맞아. 父親はやっぱり奥さん支えて子供のためにその穏やかにこう過ごせれるように。 얼마나 걱정돼 멀리 계셔가지고. 메시 날씨로 무지 말해드리고 싶네. 이 오토상가 데키루. 하이 데키루. 됐으면 좋겠다. 성장과 함께 민나 성장해 주세요. 본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 아휴.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 앞으로 알아가야지 뭐 어떻게.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 잘해 주셨네. 아이가 성장하듯 엄마 아빠도 같이 아이랑 성장해 나가라고. 아주 멋진 말이시네. 임신하면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약간 더 외로울 수 있으니까 진짜 다른 임산부보다 두 배로 더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 그래,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맞아, 진짜. 새벽 4시까지인가 촬영을 했잖아. 근데 테스트기가 없었는데 어디서 난 거야? 마트도 없고, 드라크스타도 이제 문 닫고. 편의점은 사람한테 사야 되잖아. 좀 부끄러워서 그 시간에 여자가 혼자 와서 인테기 샀다. 조금 약간 부끄러워서 사람이 없을 찬스에 가고 싶었어. 어. 근데 어디야? 그럼 그래, 거기 쓰던 데 말고는. 어디서? 나는 옛날에 봤다니까. 맨날 같이 다닌 곳인데 나는 못 봤어. 무료 아이스크림 가게. 무료? 무료 아이스크림 가게는 세상에 없어.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아, 무인. 네. 처음 알았어, 이거. 처음 알았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 계산하는 옆에 뭔가 약이나 그런 거 있어, 적금. 바르고 있어. 아이스크림 가게? 약도 깨라. 잘 살폈네, 주위를.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토로토로토로토로 했어, 약간. 아, 떨렸어. 아, 떨렸다. 가슴이, 마음, 심장이. 나오잖아요, 두 줄. 그래, 맞아, 기다릴 때 떨려. 아, 저 손이 떨려서. 아, 진짜. 우와, 김밥아! 이렇게. 아, 그리고 김밥 불렀어? 어. 아빠 없으니까? 아, 나 지금 나. 자기 부른다고 바로 오네. 귀여워. 김밥 이제 동생 생겼다. 뭘로 할까? 야, 이것도 짓는 맛이 있는데. 얘기하면서. 아, 뭐가 좋을까? 귀여운 것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도 있고 나는 의미가 있는 걸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때 임신하기 전에 나는 이상한 새를 봤다니까. 이상한데? 아, 실제로? 실제로. 오? 저는 운전하느라 못 봤어요. 야, 뭔가 알려줬구나. 무슨 새지? 무슨 새? 김밥 애견 카페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서 호수가 있고 산이 숲. 그래, 거기 큰 호수 있는데. 있는데 여기에 산에 여기에 하얀색이 하나 있는 거야, 큰 거. 백로. 저렇게 그 백로야. 새가 있었대. 어디에? 나무에. 나무. 숲에. 숲에. 나무에 올라가 있다고? 나무에? 저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한 다리만 딱 들고 서 있었다고, 이렇게? 저 다리. 이렇게? 맞아. 아, 근데 손이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서 있었다고?
근데 얼굴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와있네. 야, 남자애 같아. 선비. 어? 선비의 느낌이다. 내가 봤을 땐 학자의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다. 후에 그 알았잖아, 임신하는 거. 그렇지. 그 후에 바로 알았지. 물어다 줬네, 물어다 줬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기를 이렇게 만화에서 보면은 아이를 물어서 이렇게. 맞아. 코노토리라는 거 있어. 아, 그래? 아, 똑같네. 아, 이 집이 재밌겠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기 가요, 뿅! 그러면 그 보자기 안에 아기가 맞아. 탕 떨어지는 거잖아. 집에 절해주지 않나? 맞지? 그래서 새가 행복을 우리한테 줬다. 그래서 새복이라고 그럴까. 아, 새복. 아, 네. 새가 복을 가져다 새복이. 줬다. 새복아. 우리 아이를 보자. 어저께 이게 찍은 거야? 맞아. 어디 보자. 아, 이렇게 이렇게 어디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네. 이게 코야? 우와. 잠깐. 그럼 이게 머리털이야 지금 이게? 그러네. 머리가 났어? 아, 머리털은 없겠지. 머리털이 또 왜 있어 또 너는? 머리털 없나요? 더 나중에. 머리털 더 나중에. 더 나중이야? 여기 만지고 있어. 손으로 코를 잡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 다리 여기까지 있네. 지금 다리야 이게. 요렇게 다리, 이게 몸이네, 그러면 여기가. 누워있는 거네. 우와. 우와. 신기하다. 이 사진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이 사진부터 갖게 되는 거야, 자기의 첫 사진을. 그래서 초음파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 만들어서. 점점 크게 되는 거지. 지금 코도 생기고, 앞으로 키도 생길 거. 그래. 사연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아들이나 딸 중에 맞아 저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누구였으면 좋겠어. 아, 근데 시무 씨 아들도 보고 싶어 그냥. 시무 씨 그 남자 된 매력적 있잖아. 다 어떻게 가는지 보고 싶어. 말 예쁘게 한다.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양탁이 형 좋은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신만 똑바르면. 정신만 똑바르면. 정신은 사연 씨 담기고. 형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 목소리나 운동 노력이? 그런 거. 이 얘기는 네. 좀 진짜. 하나, 둘, 네. 이 얘기는 좀 그래, 감동이다. 그래. 맞아. 그럼 지금 우리가 몇 주지? 지금? 아직 12주 넘었나? 벌써? 야,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요? 네, 안정기죠. 그렇지. 심 씨가 사실 사야하고 이제 밥을 한 자리에서 안 먹잖아. 미안한데 못 먹겠어. 왜냐, 심우 씨는 음식 먹을 때 김치 꼭 필요하잖아. 당연하죠. 김치 레미세? 고춧가루 레미세? 아, 입덧하는구나. 이게 진짜 냄새가 너무,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 요즘에 렌지않고 이렇게 열잖아. 김치 냄새나? 그래서 이쪽은 안 열어. 김치통 쪽은 안 열어? 안 열어. 아, 몰랐다. 이런 거 진짜 몰랐다. 진짜 심하구나. 같이 먹고 싶은데 심우 씨도 김치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 이제 따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오렌지 주스? 그래, 과일. 스파이너? 신. 신거. 약간 딸인가 본데 어르신들이 저렇게 과일이나 이런 거 시큼한 거 좋아하면 딸이라고 그러던데.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 뭔가 여기까지 김치 와래 그냥 김치 와래 그래 요때 잘해줘야 돼. 너무 혼자 고생하게 해서 그래, 미안해. 아니야 심우 씨한테 미안하지. 왜 뭘 미안해? 요리 못하잖아 요리. 나잖아 김치 볶음. 착해 너무 착해. 원래 다 해줬지. 솔직히 요즘 네 계속 라면지 미안. 계속 라. 냄새 때문에 사야가 아침을 항상 해줬는데 못 해줬지. 누나 먹고 싶어. 누나 먹고 싶어. 뭘? 마시고 싶어.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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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싶은 게 생겼다. 빨리 먹여야 돼. 지금 움직여야 돼. 먹고 싶은 게 생겼어. 뭐라도 줘야 돼. 뭐. 음료수. 음료수. 먹어야지, 먹어야지. 빨리 가도 0.1초 만에 갔다. 네, 많이 먹어야 돼. 어, 빨리 사가줄게. 어떤 거? 오!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요즘은. 최근 들어서 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 먹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이제 나가서 사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어 먹고 싶으니까 사다 주나 보다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거밖에 못 먹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우리 그치. 아이를 안에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요즘은. 아우 세상에, 오늘은 뭐 거리낌이 하나도 없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빨리 사가줄게. 어떤 과일, 거? 과일 음료수? 응. 어, 알았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으쌰. 빨리 갔다 와야지. 여보세요? 떡떡. 떡떡. 아, 떡 좋아하지? 맞아. 어. 어이, 육자차입니다. 배고파. 근데 배고프대. 배고파? 근데 진짜 신기한 경험이야, 나 입덧 이런 게. 저도 신기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죠. 수지는 진짜. 그런 게 없어도 아니었어.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서 신기해요. 혹시 오히려 입맛이 좀 더 살아났나요? 아, 뭐 다른 종류가 먹고 싶어져. 평소 좋아하던 음식보다 더 늘었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한 끼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뭐 한식이랑 양식을 같이 먹고 막 이렇게. 입덧이 더 셈이 됐네, 아예 그냥. 네, 뭐 열무에 된장찌개만 비벼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야 되는데 평소처럼. 근데 거기에 햄버거가 같이 먹고 싶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진짜 같이 들고 먹고 막. 아니 그럼 평소에 먹었는데 못 먹게 됐던 건 없어요? 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저. 왔다. 아이고. 서야, 왔어. 이거 사야 할 거. 자. 자.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서야가 좋아하는 바람떡. 바람떡. 자. 네. 김밥. 일단 저기서 먹고 올게. 경리에서 먹고 있어. 떡 맛있어? 눈빛이. 김치 꺼낼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 설마. 설마. 아, 설마. 그러면 진짜 형 진짜. 같이 담근 김치거든요. 그래도 안 돼. 장모님하고. 진짜 냉장고 지금 한 10초 열어놨다. 냄새 다 왔다. 김밥 왜 불어 먹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방금 김치 먹었어? 그 김치를 왜 먹냐? 아, 거슬렸어. 큰일 났다. 지금 방금 김치 먹었어?
먹고 싶어 김치가 사요. 나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 사야, 근데 왜 떡을 안 먹어? 이 비유가 상하니까 냄새가 싫다. 그래 싫으면은 이제 됐어. 굳이 지금 됐대. 왜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형타가 간단해. 내려놓으려면 다 내려놔. 아. 맞아. 맞아. 그것도 이렇게 냉겨놓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맞아. 해야지. 아. 진짜 명언이다. 혹시 그러면 네 냄새 때문에 그래? 우와. 떡도 먹고 싶어. 김밥도 먹고 싶어. 김치도 먹고 싶어. 저도. 근데 너무 신기한데 못 먹겠어. 저 정도면 화 많이 나신 건데 지금 형수. 어, 났어. 네.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근데 저도 미안해요. 왜? 아. 원래 콩이도 좋아하고 김치도 좋아하는데 같이 못 먹겠어. 그래. 미안한 거 알아요, 사야. 사야가 진심으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사야가 진짜 몸에서 안 받아서 그러는 건데 미안해할 필요 없어. 미안해하지 마, 사야. 아니요. 아, 이빨 닦으러 들어갔죠, 아, 바로. 가글. 그렇게 눈치가 없는 건 아니야. 차인표 선배 양치질 이름. 분노의 양치질. 아이고. 아, 김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 김밥도. 밥을 이렇게 따로 먹었네. 진짜 김치 냄새가 아직 났는데. 옷에도 배고, 머리카락에도 배고. 또 해. 아, 두 번째 양치지. 혀 닦아, 혀 안 닦아. 아니, 저 샤워를 해야 돼, 샤워. 옷도 샤워해. 샤워를 해. 김치 안 먹어야 되겠다. 아, 사우나를 샤워. 갔다 오지, 목욕탕을 사우나라니. 사우나라뇨. 딸기? 딸기? 아, 그래, 먹고 싶은 거야. 딸기야, 지금 원하는 게 딸기야. 딸기 사러 가야지. 딸기 있나, 지금? 오. 아, 과일 왕창 사야지. 있다! 있잖아. 아, 토마토네. 자두, 자두. 뭐 자두, 토마토, 뭐 복숭아 이런 데라. 자두 지금. 처리다. 자두가 제일 좋은데. 아니, 이거 쉽지는 않을 거야. 네. 지금 제철가에 다 나와가지고. 딸기. 딸기 없는데? 딸기 같은 거 다 있는 거 아니야? 야. 어떡해. 저 혹시 딸기는 없나요? 딸기는 없어. 에? 아니, 나 딸기 못 봤어. 엊그저께도 장 봤는데 딸기를 못 봤어. 그래, 그래, 없다니까. 딸기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안 나와요, 그러면 딸기? 네, 딸기를 좀.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와. 아. 여기서 어떻게 할까? 와, 자, 야, 이제 고민되죠? 자. 우와. 아, 마트 다 다니는구나. 네, 다 다니. 혹시 죄송한데 딸기는 안 파나? 딸기는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요? 아, 참. 딸기, 참. 야, 이 딸기야. 어디야? 빵집. 아, 빵집. 여기 있지. 아, 똑똑하다. 빵집. 아, 그런데. 너무 좋은 생각이다. 빵집. 딸기 케이크.
어, 저는 체리고. 아, 사장님. 어, 혹시 딸기 케이크는 없나요? 있나? 아유, 딸기 철이 아니라서 케이크도 안 맞는데. 딸기 시즌이 아니라서. 시즌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와, 딸기 찾으러 왔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아. 여보세요? 어. 어, 사야. 어, 어, 어. 왜 이렇게 안 와? 어,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어, 지금 뭐, 그, 구하고 있죠. 사야가. 어. 딸기 혹시 없어? 딸기 혹시 없어? 딸기 없냐고? 딸기 있어? 왜 거짓말을? 되게 많아.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일단 안심을 시켜야지, 안심을. 아, 마음은 알겠어. 예. 딸기 지금 먹는 방법.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아이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처량해 보이니? 아 왜 또 하필 죽으러 앉아 있어? 아 정말. 인간극장 같은데. 과연 딸기를 구할 수 있을지. 자, 과연 구했을까? 아, 어... 이게 뭐야? 어? 어, 이게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아, 와, 너무 귀엽다. 이게 사야가 저한테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어... 네, 저 나갔을 때. 그렇지. 사야 형수도 시키고 좀 미안하고 그래, 고맙고 고맙지. 하니까. 네. 우리의 신발과 아이의 신발이 있으니까 정말 느낌이 너무 틀린 거야. 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옷도 있어. 우리 양말 신을 때 새보기 양말도 잘 신켜주세요. 아. 사이즈별로 해서 최고의 이벤트네. 아, 다 봤어? 아, 이제 뭔가 뭐? 어. 봐봐요. 나도 이런 엄마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새보기가 찾아와 준 비종으로 감사해야 하면 더 건강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아~ 시무 씨의 도라에몬처럼 우리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는 울지 마세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매일 많이 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은씨야, 이거 파트. 심씨는 이런 아빠가 되어주세요. 술보다 운동을 하고 담배는 영원히 안녕. 안녕.
안녕. 해주세요. 새복이와 오래오래오래 함께하십니다. 건강 아빠가 되겠습니다. 에잉? 아이고, 어떡해. 이제 울지 않고. 이제 울지 않고. 울지 마세요. 매일매일 웃는 행복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어, 좋다, 좋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모두. 모두.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해 잘 안 하는데 우리 형 사랑해. 진짜 처음 아니야? 이게 탁 보여지는 그렇죠. 예, 사랑해요라는 말을 저한테 안 했었죠. 네. 아 정말요? 네, 그 정도로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 말을 안 하는데 해준 거예요. 전화. 네. 너무 감동이었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앞으로 계속해줘. 힘들겠지만 나 한 번씩 이렇게 남자가 울고 싶을 때가 있다. 근데 진짜 이제 그러기엔 너무 자주 울지 않아요? 딸기 심씨가 구해온 딸기. 어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제 보면 알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오늘 이 화면이, 이 영상이 교본이 될 거예요. 아버지의 교본이 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들에게, 아버들에게. 네. 어서 보세요. 자,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놀라지 마. 지금 시기에 딸기 찾기가 힘들지 않아요? 찾았죠. 심씨는 약속한 건 지키죠. 한번 먹어봐요. 딸기가 싱싱한 그런 딸기인데? 어머, 어디서 찾은 거야? 달지? 왜? 왜? 뭔데? 어? 사탕? 어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탕후루? 어? 탕후루? 야, 똑똑하다. 와, 진짜 이거밖에 없었어. 딸기 탕후루, 딸기 온리 딸기 탕후루요. 예, 요거를 다섯 개 다 주세요. 예. 딸기 분해하려고. 까집니다. 예. 오케이, 좋아. 아, 깜짝 같다. 대박. 아니, 가만있어. 그럼 저 안 만든 딸기를 그러니까. 설탕 안 묻힌 버전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 냉장고에 있을 텐데?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 아이. 아, 교과서래네. 아, 예. 교본. 별로 없는데? 뭐지? 보통 딸기 아닌데? 보통 딸기가 아니지, 그럼. 심씨가 힘들게 구해온 딸기인데. 어때, 맛있지? 진짜 맛있지? 나도 하나만 먹어볼게요. 먹어봐도 돼? 아. 뭐지? 케이크가 위에 있는 거 다 뱄어? 자. 그러면 케이크 몇 개 사야 되는 줄 알아? 아, 저 느낌 봐. 케이크에 한 약간 지금 뿌듯해. 지금 약간 지금 좀 본인의 뿌듯해. 얼마나 대견할까. 대단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결과는 잘 됐다. 좋다.